초등학생들의 웃긴 시험담 모음 2배속 재생 리을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예! 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역시 마주머니께서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안사요! 어? 다음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시오. 귀뚜라미, 미꾸라지, 지구, 구슬, 슬기 기흥기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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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부리, 콩, 팥 이마트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촛불을 내린다. 어? 친구가 학교 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뿌레 어?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어디로 오해받을까봐. 어?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어? 고치다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우리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어? 구에 살을 더했더니 일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어이없는 경우. 어?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병원은 어디입니까? 1번 안과, 2번 성형외과, 3번 산부인과, 4번 정형외과, 5번 소아청소년과. 6번 메디파크? 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엄마의 뜻에? 어?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어머니 잠자리를 왜 드세요? 어? 불행한 일이 가득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살사갑두? 어?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술래가 숨은 사람을 한 명 이상 찾고 남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찾을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쓰시오.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자. 어? 아래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보세요. 계단을 걸고 있다. 어?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시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런 적 없음? 어? 엄마 아빠로 사진실을 지으시오. 엄마는 마 마덜 아 아빠는 마 마덜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칭찬해준 사람 할머니 칭찬받은 이 친구름을 잘해서 들었던 말 개보다 낫네. 올여름 가수 키시는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이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어떤 부회사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키시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네모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쓰시오. 유튜브? 어?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죽었다. 어?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어? 영수가 그림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치가 아프다.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들감으로 사용했습니까? 엘피니가스. 어? 1학년 바른 생활, 학교에서 지킬 일,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중력. 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어? 물질의 상태, 고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액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기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똥! 오줌! 감기!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그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감자! 북극에 사는 동물을 6마리 써보세요. 북극 봉 3마리, 물개 3마리! 어?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삼성 카드! 끝말을 이어보세요. 도자기, 기차, 차표, 표지판, 판소리. 도레미 미파솔 솔라시 시라도 도레미?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혼자 먹으니라 같이? 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빠 있나? 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의 노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전라도요? 어? 다음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배려하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경험비를 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배기 싫습니다. 어? 지구의 모습을 아주 적게 나타낸 아래 사진과 같은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지구 볼? 어? 산지촌에서 다음과 같은 눈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이유를 쓰시오. 먹고 살려고! 내 몸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림을 보고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상상하여 말해보세요. 빗장이가 앞길을 경매하는 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부자가 된다. 빈칸을 채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성남향 맛있겠다. 아이가 혼자 쓴 겨울방학 돌봄 교실 참가 신청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러 가지? 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죽는다. 뭐? 삼각문에 대해 쓰시오. 문장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꿀벌음의 소리가 나는 대로 쓰세요. 이민님! 삼각형과 사각형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아! 찔리네 아프다! 뭐? 각각의 모양은 뾰족한 곳이 몇 군데인지 쓰세요. 네 군데, 세 군데, 두 군데! 뭐? 아래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하는 나라! 뭐? 나노쌤의 몫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림 속 친구에게 물건을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을 쓰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거지대! 세종 때 가능된 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것은? 뭐? 다음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글짓기를 해보시오. 나는 조바지를 안 사고 이 바지를 샀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용품 가방! 뭐? 용기를 주제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산간 지역의 도로가 구불구불한 이유를 쓰시오. 경치를 감상하려고.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의 한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분량을 바르면 너무 느끼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의 다른 말로 써보세요. 나사마.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매. 아래서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다음 중 그 원인을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 해맞을 수도 있기에 빨대로 마실 수가 없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곤충은 머리, 가슴, 으로 나누어져 있다. 뭐?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작은 상처? 뭐?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수박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리고 다시 만든다? 뭐? 다음 위인들에 대해 나만의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시오. 분류 기준은! 하나 쓴 사람, 안 쓴 사람! 여자의 생식기관 중에서 임신했을 때 아기들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빨, 다리 밑! 뭐?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개 이득! 뭐? 세 글자로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개자식!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세요. 누가 되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아래 들어갈 말을 쓰시오. 찐 달걀을 먹을 때에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뭐? 아래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다음으로! 뭐? 우리 가족을 동물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낸 이유를 써보세요. 엄마는 나비, 엄마가 예뻐져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천재,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해서 천재 같다. 언니는 토끼, 언니가 착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다음 동전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500원, 100원, 50원, 10원. 덧셈을 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동생과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오빠나 형이? 소나기로 상형식을 만들어보세요. 소.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주어진 철자를 이용해 써보시오. MC모? 뭐? 주로 고기나 알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아지! 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몸 중 한 부분을 골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히 들을 써보세요. 좀 고마워. 똥을 쌀 수 있게 해줘. 고마워. 내가 좋아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학교가 발이 달려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림을 보고 여자친구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다 맞으면 돈 나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여러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써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모으면 큰 것이 됨을 이루는 속담을 네모 안에 쓰시오. 뭐 사야지? 뭐? 자동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써보세요. K3, K5, K7! 이모와 결혼하신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당신! 뭐? 다음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써놓으세요. 뭐? 뭐?
에그림에 나타난 민속놀이는 무엇인지 쓰시오. 사람 죽이기? 어?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랜만이네요. 친구와 어울려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2번이지. 어? 다음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게? 어? 이긴가? 순두부로 삼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순두부는 두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등으로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는 등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보험회사? 어? 잘 생각해보고 다시 써보세요. 후라이로그! 어? 보기와 같이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지원이는 자전거를 탑니다. 할머니께서는 뭘 좋아하십니다.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만 써보세요.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될지 생각해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녀는 왜 낳고 싶은가요? 안 낳고 싶어요. 몇 명의 자녀를 몇 세에 낳고 싶은가요? 안 낳아.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요.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안 낳는다고. 어? 사람이 사는 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빈칸에 써보세요. 매니안 0%에 비 맥스. 480 빼기 210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70.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 진짜 짜증나. 울어보지 좀 마. 270이니까. 어?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관용 표현을 쓰시오. 주영. 이번에 새로 나온 괜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새로 열쇠를 샀어. 괜찮지? 수현. 무슨 편의 열쇠를 쓰긴 하더니 마음에 들면 한 번에 많이 사는 거니? 너 참 바보구나. 어? 다음을 읽어보시오. 미수가 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어? 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창고지를 사용하여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쓰세요. 비밀번호를 안 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길을 건너야 하나요? 칼을 이용해서!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오.